안녕하세요. 아이빌리 TV 최PD입니다. 자, 상단 단쿠션과 하단 단쿠션의 비율이 1:2인 라인을 따라 수구를 무회전으로 진행시키면 수구가 반대편 하단 단쿠션 코너에 도착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회전량에 따른 나만의 3쿠션 도착 지점을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중단 1팁의 도착 지점은 이 근처고요. 2팁은 이 근처, 3팁은 이 근처에 도착하는데요. 이렇게 3쿠션 도착 지점을 외워두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뱅크샷이 안 나오는 배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3쿠션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시간 되실 때 꼭 연습해 보세요.